자, 대박 주식 시리즈 126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탄의 차트부터 먼저 이렇게 켜드리면은요. 엄청나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주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제일 먼저 맺는 방법이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저는 전업투자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매일 전업투자를 24시간씩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막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전화 상담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은 제가 일체 제 여건상 받을 수 없다는 거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문자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장중 거래를 하다가 잠시 쉬는 날 아니면 잠시 쉬는 시간, 그 시간대에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거를 귀동냥으로 듣고 그걸 내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돈질입니다. 그냥 돈으로 저를 사시면 그게 가장 빠릅니다. 두 번째, 나는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무료 추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1000%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그걸 입증합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이 왼쪽에 이 수익률 자료보다 지금 5배의 수익이 날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 1000%짜리입니다. 여기 150, 200%짜리들 많죠? 240%에 5배면 1000%입니다. 이 엄청난 대박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저를 가장 빨리 만나서 저랑 인연을 맺는 방법. 첫 번째, 돈질. 두 번째, 돈질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다. 내 여건에는 비싸다.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00%까지 올려드리는데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최하 500에서 보통 1000만 원인데요. 비싼 거는 1억까지도 합니다. 자,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억을 만들어주는데 1억 받는 거 결코 비싼 거 아닙니다. 자,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버는데 500만 원이면 결코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내 재산, 내 재산에 비해서 500만 원이 비쌀 수도 있고, 500만 원이 그냥 떡값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방법론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단지 제가 앵벌이 하는 사람, 돈은 있는데 앵벌이 하는 사람, 여건은 되는데도 거저 주워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를 찾아와서 저랑 인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연락처가 있고요, 유료 카페가 있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내돈 주고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차건성이라는 사람하고 인연 맺고 싶다. 그러면 이 유료 카페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돈은 없는데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인연을 맺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무료 카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너처럼 이렇게 떼돈을 벌수 있는 이 지식을 배워서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 생활까지 편안하게 돈을 벌어먹는 지식을 돈 주고 사겠다. 그러신 분은 재무차트 교육 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얼마인가? 동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잠재 자산이 왜 중요한가 잘 보십시오. 11,000원입니다. 11,000원. 자, 11,000원짜리가, 자, 여기가 지금 12,000원대인데요. 12,000원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급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2,000원에는요, 작전 세력이 이 종목을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종목의 잠재자산, 즉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이 깨니는 있어. 그러니까 이 종목을 그냥 하락시키는 겁니다. 잠재자산 12,000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5,000원까지 빠졌어요. 4,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이 기업은 반복하고 있는데 적자 폭은 적고 이익이 나면 이 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두 번째,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내 현금 흐름이 늘어나요. 이런 종목 초대박이에요. 근데 작전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작전하고 싶은데 이 구간은 너무 비싸. 투자 메리트가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주가를 빼는 거예요. 작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4,500원까지 빼니까 반토막 난 거잖아요. 가치 대비, 잠재 자산 대비 반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번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로 찍으니까 이 종목이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가 올랐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0%가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가가 11,000원인데 4,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11,000원이니까 100%가 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종목 아직까지도 늦진 않았다. 자,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저는 얼마를 잡냐면요, 4만원을 잡습니다. 4만원. 자, 잠재자산 12,000원짜리가 4,500원까지 빠지는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4,500원에 이번에 샀으면은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4만원에서 45,000원까지 홀딩하면 1,000%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밖에 안 올라왔어요. 자, 이 종목이요, 특정 금액을 이번에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왜? 대공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을 충분하게 바꾸고도 남습니다. 자, 동종목에 대한 꼭지 목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만원에서 45,000원을 잡을 것이다. 지금 현재의 주가가 11,000원 정도 됩니다. 이제 만원 조금 넘었어요. 자, 이 종목이 그러면 바로 45,000원까지 올라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는 수가 있다.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요,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4,5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의 목표가를 잡을 것, 얼마까지 빠지는가? 이 종목은요, 1,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은 너무하고요. 그냥 2,000원. 왜 그러냐면 12,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빠지면 그냥 아웃토막 넘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2,000원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 이번에도 4,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일 때 4,500원까지 빠졌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4,500원에서 반토막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 아닙니까? 제가 2,000원까지는 봐줘요.
그러면 2,000원에 사서 이 종목을 5만 원까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최하 1000%에서 2000%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대공황이 오는데 이건 대공황은 100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대공황이 오는데 1,400포인트였을 때도 4,5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는데 4,000원에서 절반밖에 안 빠진다? 그래서 1,000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을 믿으면 신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신자 떼돈을 벌라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 조상님이 나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 쇠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종목은요, 매수해놓고 손실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동종목 추천 금액은요, 2천만 원으로 제가 책정을 할 겁니다. 자, 최하 1000%입니다. 맥시멈 1000%에서 많으면 3000%까지 수익이 터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4,500원을 깨고 내려가서 2,000원에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고 4만 원까지 홀딩을 하면 최하 2,000%죠. 그런데 만약에 1,000원까지 빠져서 4만 원까지 가면 이 종목은 4,000%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최하 2,000만 원을 지금 추천 금액으로 잡았는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죠.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 8월 8일서부터 제가 새로운 경제금융이론,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경제금융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 지금 벌써 110% 가까이 올랐잖아요. 자, 삼성전자 이번 대급락장에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 동학개미 운동에 속아가지고 뉴스에 속아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미 110%가 왔는데 지금 이빨이 먹어봐야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공황이 왔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는가?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020년도 2월 26일 날, 요 날입니다. 대공황이 시작이 됐다라고,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신호탄이 왔다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오고 있죠. 그러면, 자,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반등이 왔을 때, 세계 경제가 이전의 주가대로 잘 돌아갈까요? 톱니바퀴가 이미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래서 대공황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이번에 매수를 못했다라고 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특정 구간에 절대 못 넘어간다고. 그리고 다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 4,000원 깨면 이번에 2,000원 깨지고요.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은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의 투자 수익률을 지금 공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투자를 한 겁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희 회원들하고 똑같은 날 추천하고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했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요. 이게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2년 동안 홀딩을 한 겁니다. 자, 자그마치 730일, 이 파워포인트는 총 4년 동안의 수익률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셔도 절대 후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대공황의 신호탄이 이번에 한 번은 터졌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다시 또 떨어지게 돼 있다. 지금 당장 금융위기는 안 옵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면 어떤 종목에다가 준비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여기 왼쪽에 저랑 똑같이 추천했었던 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인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너를 따랐던 사람들, 이 왼쪽에 보시면 이 날짜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홀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십시오.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돈이 없어서 30개, 40개씩밖에 못 샀는데, 돈이 많으신 분은 서울에 강남에 집 갖고 있는 분들, 이제 대공황이 오면 집값이 3분지 1토막 납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냥 싹쓸이 하세요. 200개든, 100개든, 무조건 싸그리 주워 담으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건 전업 투자 수익률이고요. 저한테 전문적으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셔서 매일 전업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렇게 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카페 회비 안내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는 추천 금액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다 1000%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소 비싸 보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자, 한 종목이라도, 한 종목에 1000만 원, 500만 원짜리들도 있습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돈이 없으신 분은 아까 제그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금액을 약간 고가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한 종목으로 1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될수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될수 있는데, 이 돈이 절대 비싼 돈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 보입니다. 내가 이 종목으로 인해가지고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나는 그 돈이 능력이 없다. 그러신 분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없는 분들한테 무료로 추천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5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금액을 고가라고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올린 이유는요, 앵벌이꾼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요, 앵벌이꾼들이 많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들. 그런 놈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런 놈들하고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서 제가 금액을 조금 다소 높여가지고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추천비를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내가 절반으로 한번 할인해가지고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상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도움 안 됩니다.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나는 돈이 없는데 무료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카페 활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눈에 자주 띄시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돈 내고 추천받을 거를 돈안 드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게 돈 버는 첫 번째 지름길이기도 하죠.
자, 이런 거 저런 거다 귀찮고 나는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냥 돈 주고 저를 사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사람을 선택을 할때 가장 첫 번째, 돈을 내고 가입을 하시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럴까요? 꼴통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사니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앵벌이꾼들입니다. 앵벌이꾼들. 내가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지식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거저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절대 사양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높여서 올려 놓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싸게 추천을 받아서 붉은 태양하고 인연을 맺어서 한번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국민격 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